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 앱스 메이커의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윈드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총 3가지 운동 동작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지 버전에서 2가지 동작과 그리고 기본 버전 1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윈드밀이 처음이고 생소하신 분들은 이지 버전부터 응용 버전까지 동작을 섞어서 올라가다가 기본 버전까지 이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지금 좀 이러긴 한데 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 버전의 기본 동작과 잘못된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윈드밀 동작은요, 일단은 이 손은 어깨 너비만큼 잡아주시고 다리 또한 어깨 너비만큼 잡아주세요. 이 동작을 하이 플랭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 플랭크 포지션에서 자, 손을 바깥쪽으로 던져주면서 시선은 손을 바라봐주세요. 그러면 몸통 자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동작을 만들어주고 다시 반대쪽에서 돌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면서 몸통 돌리고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할 때요, 잘못된 운동 동작이 뭐냐면, 우리가 이 코어 쪽도 단련을 하고 어깨 쪽도 같이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어깨가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자 보세요, 이러면 효율적인 운동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수직이 아니라 너무 앞으로 나간 경우 어깨 쪽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목과 어깨는 지면과 수직인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리, 자 하이 플랭크 포지션에서 너무 아치가 돼 있거나 너무 굴곡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는 항상 중립인 상태를 유지를 해주세요. 중립 상태에서 자, 돌렸을 때 허리의 선 또한 너무 죽어있거나 너무 들려있지 않도록 중립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지 효율적인 이지 버전의 윈드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지 버전의 윈드밀 동작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응용 동작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어떤 동작이 있냐면요, 똑같은 하이 플랭크 포지션에서 자,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주세요. 다시 돌리고 자, 내리고 반대쪽 돌렸다가 자, 돌려주세요. 자, 최대한 몸을 말 수 있게 다시 열고 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지만 마지막은 비틀어주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지 버전에서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알려드렸는데요. 나는 허리에도 부담이 안 가고 어깨도 괜찮다, 그리고 코어가 좀 단련됐으니까 좀 더 강한 버전의 훈련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윈드밀에 이제부터 기본 버전의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지 버전이 아닌 기본 버전인데요. 자, 여기서는 밸런스도 많이 요하게 됩니다. 또한 복횡근과 복사근 자체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제가 구분 동작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만 팔을 높이 올려주면서 다리 한쪽으로 뒤로 보내줌으로써 우리 코어의 상열을 상당히 높이는 건데,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요, 허리가 많이 약하거나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 쪽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지 버전부터 하고 나셔서 어느 정도 단련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윈드밀을 할 때 이것 또한 쉽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 덤벨을 들고 진행을 하셔도 좀 더 강도 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윈드밀의 3가지 동작, 이지 버전에서 기본과 응용, 그리고 기본 버전의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ABS 온라인핏의 트레이너 한조였고요. 오늘은 앱스 메이커 윈드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